고양시에 위치한 고봉산에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보류됐던 김포 관산간 도로 건설 사업이 재개되는 모습입니다. 도로 개설로 인한 녹지 파괴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된 노선안이 공개됐습니다. 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주 운정 3지구 교통대책으로 일산,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계획인 김포 관산간 도로. 그중 고양시 구간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당초 이 도로 건설이 주변 생태 환경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고봉산 훼손 우려로 지역 반대가 커 사업이 보류됐던 만큼 이날 공개된 수정 노선안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고봉산을 관통할 예정이던 두 개의 터널을 1.1km 길이의 장대 터널 한 개로 변경하고 장진천 주변 농업진흥구역 통과 구간은 기존 도로를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성석초 앞부터 363번 도로 접속 구간은 기존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구간은 당초보다 0.45km가 늘어난 5.52km로 계획됐습니다. 당초 계획으로 제시된 환경 문제 등을 보완해서 고분산 정상에서 최대한 이격하는 그런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후선 부대의 하부를 통과하는 장대 터널을 개설해서 갱급의 토지 훼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공개된 수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그간 LH와 노선 협의에 참여해온 주민 대표는 도로 백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안이 차선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용선은 계속 뭉개면서 한참 내리막길도 내려오고 터널 두 개로 돼 있는 것을 평면교차식으로 도로를 높이를 16m를 내려앉히면서 남산 터널식으로 긴 터널로 해서 환경, 고봉산을 훼손을 최소화하게 한 겁니다. 반면 여의주 마을 등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거나 주거지와 더 가까워진 주민들은 노선 재수정과 피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LH 측은 여의주 마을의 경우 고양시 구간의 시점 부인 만큼 노선 변경은 어렵다며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 수정안이 확정 노선은 아니라며 내년 말까지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로 구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그간 꾸준히 제기된 서울 문산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합니다.